올해 14살인 아이는 벌써 중학교 1학년이건만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. 혼자 버스 타는 걸 두려워하며 매번 가는 학원길도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. 결국 눈앞에 있는 배를 누르지 못하고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친 아이. 이러한 모습의 원인은 무엇일까? 17일 채널A 등 7사진 레고트에서는 엄마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출연합니다. 엄마는 남들에게는 쉬운 일상이 우리 아이에게는 어렵다라며 속상함을 털어놓았고, 이어 공개된 아이의 일상은 엄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습이었다. 할아버지 장례식에 가기 위해 조퇴한 아이는 다친 교문을 열어달라고 말하지 못해 부모가 직접 데리러 가야 할 정도. 친구들과 함께 빙수를 먹는 자리에서도 아이는 숟가락을 들고 머뭇거리기만 하고 친구들의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한다. 어색한 길이 속에서 한 친구가 정적을 깨고자 생일을 물었으나 아이는 그마저도 말로 하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닫혀보는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. 엄마도 모자라 11살 동생에게까지 과하게 의존하는 아이는 왜 그럴까? 패널들은 내향적인 성격 때문이 아닐까? 잔영난? 라는 추측을 내놓았으나 오은영 박사의 진단은 전혀 다르다. 오은영 박사는 오히려 아이는 주목과 시선을 받고 싶어 한다라며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선택적 통금증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소문이다.